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다행히 시장이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오늘 장 중간에 좀 충격이 있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보합권까지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시장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고 변동성 심한 장세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부터 시장 진단 함께 들어볼까요? 예, 뭐 네. 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상승 종목수가 300개가 되지 않고 2000개 이상이 하락하는 아주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수가 회복이 되고 나면서부터 지수가 계속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다만 그 질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 가지고 지수를 받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3배 이상 많은 그 상황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로 지수를 받쳐준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형주를 사가지고 1, 2%밖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연말까지 간다면 저는 지수가 3,500, 내년 초까지는 4,000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아주 급락이 한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3일 연속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루짜리 순매수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 정도 외국 기관들이 쌍꺼리 매수가 들어온다면 언론에서는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신다면 하루 정도 이틀 조금 매수하고 10일 이상 계속 연속 매도하는 전략,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부양책을 쓰고 난 다음에 경기가 더 활성화하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 올라가고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리 지금 목표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그 미국의 쿠팡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1일 날 상장할 예정인데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 운송 전단 계약 회사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이 좋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8% 늘어났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무려 6,658%나 늘어났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 단기순이익이 225억으로 흑자전환이 됐다. 나는 아주 호재됐을 뉴스가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전략을 세워드린 것보다는 좀 목표 전략,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잡아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2차는 17,000원 정도,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쿠팡 상장하는 날까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 급등이 안 나온 상태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쿠팡이 상장되는 날 11일까지 급등이 나온다면 상장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우리 클라이드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종가쯤에 추가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안 좋은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인데요. 가상화폐 거래 급증으로 인해서 회사 가치가 약 2조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뭐 센세이션한 아주 상당히 강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JP 모건이라는 투자 은행과 시카고 상품 거래소, 미국에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빗썸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분 취득도 적극 검토한다는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6천만 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6,10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탑픽으로 꼽으신 종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보였던 대장주인데요. 근데 어떤 그 뭐에 연루됐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주로 보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 단기 급등 후에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 탄메탈인데요.
만 원대의 강한 지지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거래량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 거래량이 만약에 붙으면서 반등할 경우에는 직전 고점 14,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희 클럽에서도 일부 공략하고 있고 종가에 추가 공략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가는 14,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되겠고요. 손주가는 만 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방, 비덴트, 서현탄메탈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 클럽에서도 추가적인 공략을 할 종목이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기도 하지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미국의 쿠팡 상장된 상장에 따른 거기에 따른 부대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3, 4일 만에 돌파할 수 있다 하면 대형주를 다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힘들다 단기적으로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형주를 줄여야 되겠죠. 그 이유는 대형주가 상승을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주가가 상승해서 대형주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신다면 종목을 보셔야 되고 대형주인지 개별주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226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때도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는 장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장이 또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지금 힘이 있는 종목들, 힘이 있는 테마들은 시장에 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관심 좀 더 제외하시고 대부분 대량 거래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약간 눌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렇게 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 마지막 투자 잘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힘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권태빈이었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히려 주가보다 종목에 집중하고 내가 대형주에 집중할 건지 또 중형주에 집중할 건지 잘 판단하는 가운데 또 힘 있는 테마에 집중하자라고 하셨고요. 이와 함께 종목들 동방, 비덴트, 서현탑 메탈을 관심 들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권태민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 오명 부장님은 최근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으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오늘은 건설업종 중에 대형주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남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4% 후반대 중반대까지 올라온 그런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뭐 내용은 사실 건설업종이 이 타이밍에서 왜 오르냐. 뭐 사실 특별한 뭐 이슈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규제 부분이 완화되는 뭐 이게 전체적인 완화는 절대 아니죠. 뭐 이를테면 아주 제한적인 완화의 가능성 나온 얘기 이겁니다.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LTV나 DSR 조금 그 완화 방안 추진 뭐 이런 내용들이 금융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경 규제 일변도의 어떤 흐름들이 다소간에 뭐 물론 이제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완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 1월 중순부터 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은 후에 거의 뭐 2월, 3월 주가 한 두 달 정도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훨씬 덜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1분기 실적은 아직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만 작년 연간으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7,500억 수준 났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3조 2천억 정도면은 어떤 맥락으로 보더라도 주가를 이렇게 판단해봤을 때 진입을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측면이 일단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덜 올라온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목표 가격을 4만 2천 원 정도, 한 10% 단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조금 너무 길게, 너무 높게는 두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10%를 넘어가는 수준의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시고 목표가 4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3만 2천 원 놓고 대응하셔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없네요. GS건설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3만 8천 원 현재 부근인데 4만 2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주셨고 송태훈 과장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IT에서 가지고 왔고요. IT, 네. 네,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9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LED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LED 관련돼서 리페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형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2020년도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지만 2021년도로 가게 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 4분기에 이제 중국향으로 한 3번의 이제 수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2021년 1월에 1분기에도 한 번의 수주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실적 한번 기대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을 이번에 모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작년도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배당은 한 50억 정도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무제표의 개선이라든지 캐시카우를 확보를 잘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캐시카우를 이제 갖고 온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1,4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께서는 참 엔지니어링을 또 유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은 좀 오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상승을 좀 예상하긴 했지만 맞췄던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네.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수급이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조정 이후에 바닥권을 확인하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0.3억 톤 규모의 카타르 신규 LNG 육성 플랜트 공사에 최종 의사 결정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카타르 관련된 LNG 육성 플랜트 공사를 단독으로 삼성물산이 수주한 소식을 통해서 언론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3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선 발주 소식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운반선 발주 계약이 3에서 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사이에 한국 조선소들의 카타르 LNG선 계약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LNG선 관련된 발주가 강하게 나타나면 국내에서 이 선박 엔진을 하고 있는 국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업체 중에 SDS 엔진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카타르 엔진선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회자가 됐기 때문에 선박 발주를 위한 준비 과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카타르선 LNG선을 고려한다면 HSD 엔진 올해 수주 금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을 상당히 넘어설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의 수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HSD 엔진의 선박 엔진 수주 실적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수주 전망에 따라 HSD 엔진 관련된 주가는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가격적인 전략도 지금은 바닥권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만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